봅시다. 자, it was like 그건 엔젤라와 같, 엔젤라가 할 법한 그런 일이야. like는 뭐뭐 할 법한 이 정도로 엔젤라가 할 법한 일인데 뭐 하는 게 그래요? 엔젤라 다워. 우리말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엔젤라 다워 이거야. 엔젤라다운데, like 엔젤라. 엔젤라다운데, 뭐 하는 것이 가져? 투이야, 진주어지. 뭐 했던 거 말해요. Have remembered. 이거 참 높아심이야. 중고등학교 여러분들 교사가 돼서 애들한테 내야 되는 기말고사 문제지, 이런 거. To have PP를 쓴 이유 뭡니까? 이건 뭐야? 완료, 부정사를 쓴 이유는 지금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한 거야? 죽기 전이니까 옛날이지. 따라서 have PP를 써야 되는 거야. remember를 쓰면 안 됩니다. 자. 과거에 이렇게 그러니까 have pp 나오면 to have pp나 이런 거 나오면 과거에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 기억을 했던 것 같아. 뭐를 심지어 누구조차도 시시 밀러 그녀의 시크리터리인 시시 밀러조차도 옛 그러나 참참 참 이상해. How strange. 자, 잘 보세요. 주목 절 보세요. 지금 누구의 얘기야 지금? 내레이터가 누굽니까? 누구의 얘기야? 사실은 내레이터는 뭡니까? 전지적 작가야. 전지적 작가인데 다 누구의 생각만 얘기를 해주고 있어? 길버트의 생각. 이게 아주 재밌는 부분이야. 그 우리 그래서 이거 일사월의 이론 우리 하면서 그런 거 했을까? Omniscient point of view인데 Omniscient인데 Omniscient point of view라고 하는 건 모든 등장인물의 생각을 다 아는 게 Omniscient point of view야. 전지적 작가라고 하는 거. 하지만 어떤 등장인물 가운데 한두 사람의 특히 한 사람의 생각만 작가가 표현해 주는 거,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드러내주고 알려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리미티드란 단어 붙이라고 했지. 그래서 옴니션트 가운데서도 독특하게 리미티드 옴니션트입니다. 지금 이 작품은 처음부터 작품 끝까지 누구의 생각이 주로 드러나 있어? 길버트의 생각이 드러나 있어. 자, 그러면 메인 캐릭터는 누굴까요? 이 작품에. 엔젤라일까? 시시 밀러일까? 뒷부분에 나온 BM이라는 사람일까? 아니면 길버트일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 울프 작품이 참 재밌다고. 주인공이 길버트입니다. 미리 지금,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미리 설명을 해주며.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잖아. 좋은 단편이라고 하는 건, 등장인물이 뭡니까? 등장인물이 밋밋한 게 좋아요? 주인공이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좋아?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변화 없이 가는 게 좋아? 변화가 있는 게 우린 좋은 작품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이 주인공은 다시 누구다? 길버트야. 그러면 이 작품에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일반적으로 좋은 작품인데 변화, 특히나 주인공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작품 좋은 작품이야, 그게. 그걸 우리는 라운드 캐릭터니, 플랫 캐릭터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임용에는 출제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전에 일사월에 한마디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몰라 상관없어. 그러니까 플랫 캐릭터, 처음부터 끝까지 플랫한 거야, 평평한 거야, 변함이 없는 거. 라운드 캐릭터는 변하는 거야. 특히 이 변화된 주인공이 변화된 이것이 바로 뭐와 연결이 되더라? 항상 메이저 띰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작품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임용에서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게이 주제야. 어떤 게 있어? 주인공이 변화되는 거. 특히 변화되는 주인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게 좋을까요? 나이 먹은 사람이 등장하는 게 좋을까? 어린아이지. 대표적인 작품이 뭡니까? 에라비지. 에라비. 에라비도 어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성스러운 홀리 띵이라고 생각해. 성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어느 날 성인들이 얘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음담패설 얘기하는 거 듣고 아이가 충격을 받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퇴폐적이고 타락된 걸수 있다라는 걸 알면 아이가 분노에 차서 아이가 손을 막 짊어지면서 울고 있는 작품이 그러고 끝나잖아. Anguish and anger라고 표현하죠. 그 유명한 표현으로. 동물처럼 이런 표현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거. 이렇게 따라서 뭡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성장소설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거지. Right. of 패시지가 주제잖아.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잠깐 좀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오리골달의 기초 들으신 분들 뭐 오늘 그 오리골 연장이니까 그 오리골달의 우리 기초를 보면 가장 많이 주제적이 출제된 것은 이니시에이션이나 라이트 오브 패시지. 어린아이가 성인의 세계와 충돌이 돼서 결국 뭡니까? 자기 세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환멸도 느끼고 킬러즈가 또 그랬고 에라비가 그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 다음에 저거 뭡니까? 그또 돌아다니는 한 아이가 그 흔들리는 바람으로 입새로 표현되는 그 논술형 문제 15점짜리 문제, 아, 15점이 아니죠. 5점짜리
논술형이 아니라 서술형이지. 그거, 그 2014년도에 나왔던 문제. 그런 문제들. 그런 것이 다 뭘 다루는 거였어? 어린아이가 성인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성장의 세계. 즉, 처음에 순수했던 아이가 뭐로 변하는 거? Experience 세계로 넘어가는 거. 이건 영문학의, 영문학뿐만 아니라 세계문학의 영원한 주제야. 영원한 주제. 따라서 그런 작품이 뭡니까? 문학, 우리 문학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특히나 제가 그 기술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 그게 특히 이 주제가 왜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 Right of passage라고 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다? 다른 말로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Initiation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이걸, 이런 걸 다룬 걸 작품을 뭐라고 한다? 빌덩스 로망이라고 한다고 했지. 성장소설. 근데 빌덩스 로망은 장편에 쓰는 말이기 때문에 단편일 경우에는 보통 이니시에이션 스토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문이야, 입문. 성인의 세계로 입문, 들어간, 이니시에이션 되는 거야. 입문 들어가는 거지. 그걸 rite of passage라고 하는 거, 통과 의례라고 하는 거. 영원한 주제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임용에서는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왜 그렇더라? 여러분들이 결국 가르칠 아이들이 누구기 때문에. 성장을 겪고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임용에서는 이거 거의 봅니다. 2, 3년에 한 번꼴로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이 작품 다시 정리하면 그러면 이 작품에서 결국 대다수의 작가가 그 내레이터가 시점을 찾는 이유는 길버트의 시점인데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작품을 읽어야 될까? 길버트란 사람이 처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지. 길버트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떠한 세계에 노출이 되게 되는지 이해되셨어? 이걸 찾는 게 뭡니까?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적 독법이 되는 거지. 따라서 그래서 주인공을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 작품은 뭡니까? 이 사람의 변화가 작품의 핵심적 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메이저 캐릭터, 다른 말로 프로타거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품 읽는 법 아시겠어?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이 여러분 어떤 작품을 읽어도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이론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패러그랩에서 여러분들 혹시 나온 게 진짜 분석을 제가 해드릴게. How strange 이렇게 되어 있죠. 참 이상해. 뭐가? It was that it 가주어 됐냐 진조가 되는 거지. 됐냐한 것은 참 strange해 이거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일반적으로 따져보면 길버트부터 모어까지 가로 묶어버려. 한 번도 생각했는데 하니 참 이상해. 뭐가? 그녀는 말해요. 모든 것을 남겨놨는데 in such a order 그렇게 자 그 설명이 되어 있지. 바로 어떤 거야? 조그만 선물들을 어떤 종류의 선물들을 봅니까? 자기 친구들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이렇게 선물을 놔둔 거예요. 참 이상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왜 이상한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읽으면서 찾았어? 왜 이 strange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고 풀어야 돼? How strange? 왜 strange라고, strange하다고 이 남편인 길버트는 생각을 할까? 왜? 여러분 생각해봐. 집을 나서 여러분 오늘 강의실 오는데 강의 들으러 오는데 이거는 영자에게, 이거는 말자에게, 이거는 순자에게, 이거는 효리에게, 이거는 누구에게 이렇게 합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안 하고 그냥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야? 길버트가 참 스트레인지에 이상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이렇게? 그 다음에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 마치 이럴스 그것은 말해요. 마치 이렇게 해놓은 것은 마치 그녀의 데스를 뭐 했던 것처럼 느껴져? 예상했던 것처럼 느껴져. 자, 이게 누구의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되는 거야, 지금? 길버트의 생각 속이야. 지금 우리는 다 길버트의 생각이야. 그럼 길버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 아니야. 하지만 엔젤라는 말이야. 집을 떠날 때, 그 나라 집을 떠날 때 굉장히 건강이나 이런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었어 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 우리 문학용어로 foreshadowing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 우리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 있어요. 복선이라고 하는 거죠. 복선. 미리 깔아놓는 거. 나중에 나올 중심적인 내용을 미리 깔아주는 거.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배울 때 소나기라고 하는 거 있지? 꼭 뭐가 와야 돼? 소나기가 와야지. 그래야 뭡니까? 물이 불어나서 뭐가 업어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알퐁스 도대의 별이 있지, 별. 스테파니 아가씨가 뭡니까? 비가 와서 못 내려가가지고 뭡니까? 그산 꼭대기에 그 누구랑, 그 셰퍼드하고 목동과 하룻밤 뭡니까? 별을 보면서 이렇게 손만 잡고 잤다, 뭐 이거 있잖아. 여러분 그거 안 배우나? 세대가 다른가 봐. 배웠는데 지금 안 배웠나 봐. 배웠어? 안 배웠어? 그건 뭡니까? 우리 기억을 실례를 하지 맙시다. 안 배웠다인지 아니면 내가 배웠는데 잊어버렸다인지는 우리는 알수 없는 거지. 어쨌든 그 알퐁스 도대 대표 우리 여러분 중고등학교 배웠으면 그 시험에 나왔어. 저는 나왔어 시험에. 복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그게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비가 오는 소나기를 뭐라고 하는지 쓰시오. 이런 거 복선 이렇게 쓰는 거야. 바로 미리 쉐도잉해 미리 알려주는 거지. 포어쉐도잉 하는 거. 자, 이 정도로 보고 여러분 읽으시면 이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우리 읽은 데에서 세 번째 페라그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페라그랩에 여덟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페라그 여덟 번째 줄. 빨리 찾아보세요. To him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찾았어요? 자,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자, 시작. 자, 수고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별표 줘놓으시고. 작품의 제목인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 부분입니까? 레거시가 뭡니까? 따라서 레거시가 어떤 거예요? 아니, 레거시 유산이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레거시가 뭐야? 다이어리지. 다이어리.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그 모고 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작품을 읽으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 진정한 레거시가 무엇이냐? 물론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가 레거시의 심볼이 되는 건데, 근데 맨 끝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작가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게 되는데, 같이 봅시다. 그에게는 말해요. 근데 그에게는 난 부인은 엔젤라는 left nothing.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어. Unless it were라고 하는 거, except 했듯이 한 단어는 except 뭘 제외하고는 이런 말이에요. 뭘 제외하고는 어 다이어리. 즉 일기장을 제외하고는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당연히 뭡니까?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되는 거야? 어 다이어리에 당연히 밑줄을 그어야 되는 거지. 일기장인데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15권으로 되어 있는데 리틀이라는 거 보니까 한 권이 뭐 그렇게 페이지 수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닌 거지. 보통 일기장 작잖아. 일기장 1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린 레더로 뭡니까? 녹색 이런 가죽으로 이렇게 정장이 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고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합니까? 다이어리에서 우리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이겠구나, 여러분들은. 그 내려오면. 내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자, 집에 들어 그녀의 방에 가가지고 그녀가 라이팅하고 있는 걸 봐. 그러면 부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죽은 엔젤라가. 뭐라고 해? 갑자기 뭡니까? 항상 덮고, 그러고 뭡니까? 손으로 못 보게, 남편이 못 보게 하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은 후에 보세요. 아마도 죽은 후에 뭔가 좀 이상해. 그치? 뭔가 좀 이상해. 지금 작가는 울프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보를 주지 않지만 뭔가 좀 이상한 뉘앙스를 주고 있어.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 교통사고 가기 전에 다 정리해놓고 간 거. 그 다음에 뭡니까? 편지를 쓰는데 남편이 내가 들어가면 못 보고 내가 죽은 후에 그때서나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자, so.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광펜 꺼놓으시고,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So,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그에게, 즉, 길버트 자신에게 남겼어. 뭐로써? 그녀의 레거시로서. 바로 그것이 유일한 것이었어.
그들이 누구예요? 대인은 누구겠어요? 길버트하고 안젤라겠지. 그들 부부가 쉐어하지, 즉 그녀와 부인이 살아있을 때 쉐어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었어. 형광펜 쫙쫙 꺼놓고 별표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는 좀 더 읽게 되겠지만 이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부인과 커뮤니케이션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페미니즘적 주제, 젠더 문제에 들어갈 수 있어. 남편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중심은 다 항상 누구야? 오직 길버트는 뭡니까? 엔젤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사실 잘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죽은 뒤에 일기를 보면서요. 단 하나, the only thing이라고 하고 있어. 우리 둘이 쉐어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뒷부분 가면 쉐어하지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내레이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그런데 이 내레이터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없어? 자, 어떤 내레이터입니까? 우리 문학용어로 unreliable narrator라고 하는 거지. 이건 용어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글에는 내레이터가 unreliable한 것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걸 구체적인 identify하고 그것을 explain하죠. 왜 그런지 설명하죠. 기가 막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제대로 된 독해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 문학 문제인 거예요. 문학 문제. 자, 어쨌든 unreliable narrator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unreliable narrator라고 하는 건 뭐여야 되는 거야? 내레이터가 말한 것과 누가? 작품에서 작가가 얘기하는 것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discrepancy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unreliable narrator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 어떤 개념이 등장합니까? 내레이터이지만 동시에 길버트는 뭐이기도 합니까? 캐릭터지. 자, 캐릭터가 말하는 것, 즉 캐릭터가 알고 있는 것과 독자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다른 말로 작가가 알고 있는 것 또는 독자가 알고 있는 것 사이에 디스크레펀시가 있더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드라마틱 아이러니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부분 여러분들 그 서술형 문제 내게 기가 막힌 작품이야. 서술형 문제 내게 참 좋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본 수업 시간 얘기하잖아.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내기 어려우면 출제자들이 그거 선택해서 하기가 어렵다고. 근데 이 작품은 문제 내기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레거시 이 문제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드라마틱, 아이러니. 자, 정리 다시. 아이러니는 그게 세 가지가 있죠. 지금 뭐 그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텐데 어떤 거? 버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틱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아닌 나머지는 다 뭐다? 시츄에이셔널이지. 드라마틱이라고 하는 건 뭐가 핵심이다? 캐릭터와 누구 사이에? 독자 사이에? 알고 있는 것 사이에? 다른 것. 캐릭터가 말하는 것과 누구 사이에? 독자가 알고 있는 것 사이에 간극.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 문학 여러분들 이론 백날 해봤자 시험 문제 응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잖아.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문학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우리는 이론을 공부하면 곧장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 그 단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중간 단계에 매개고리가 있어야 된다. 자, 뭐가 있어야 돼? 매개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론과 실전 응용 사이에 매개고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이그잼플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그잼플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단언컨대 문학 문제 맞출 수가 없어. 자, 어떤 이그잼플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했어? 드라마틱 아이러니 할 때 우리 1, 2월에 제가 징글징글하게 많이 했잖아 그거. 어떤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어떤 걸 집어넣으라고 했어? 렉스 오이디푸스이지. 오이디푸스 왕 그거 기억나? 오이디푸스 왕이 뭐라고 했어? 자기가 뭡니까? 그 탭에 자기가 다시 나라 역병이 들잖아.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뭡니까? 역병이 든 이유는 그거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여인으로 취한 그 저주받을 인간 때문에 하늘이 벌을 내리잖아. 근데 오이디푸스는 뭡니까? 뭐라고 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고 영원히 저주를 붙고 내가 죽이겠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건 독자인 우린 다 알아. 왜? 앞부분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군 걸 독자인 관객은 다 알고 있는 거지. 뭐라고 해? 오이디푸스가 그 말할 때 내가 그놈을 잡아서 다 죽여버리겠노라 막 얘기하니까 독자는 너야 지금 누구와?
캐릭터인 누구와 오이디푸스가 아는 것과 누구와 독자인 우리가 아는 것, 독자인 우리가 아는 건 바로 작가가 말하는 진실이지. 이것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 디스크레펀스가 생기는 거, 불일치. 여기서 뭐가 발생이 된더라? 드라마틱 아이러니가 해픈즈 하는 거지. occur, 발생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 이건 여러분들 옵셔널이 아니잖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서술형 문제 나오면 정확하게 답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좀 더 쉽게 나오면 여기에는 드라마틱 아이러니가 등장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explain 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설명하시면 돼. 뭐와? 어떻게 하면 돼? 자, 그럼 뭘 응용하는 거야? 캐릭터가 누구야? 그러면 이제 응용해야지. 누구야? 길버트지. 길버트가 아는 것과 누가? 독자인 우리가 아는 것 또는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야? 디스크레퍼런스가 생기는 거지.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 여러분 별표 꼭 쳐놓으시고 집에 가서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시면 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뭡니까? 어쨌든 다음 페이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She had been 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으세요. 자, 시작. So 여러분들 지금 방금 읽은 건 그 누구 얘기입니까 이거? She was the soul of discretion. 사리 분별력이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지금 누구 얘기야 이게? 다시 누구의 말, 누구의 보이스입니까? 누구의 보이스야? 길버트의 보이스입니까? 엔젤라의 보이스입니까? 시시 밀러의 보이스입니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야. 당연히 여러분 읽을 땐 그냥 알 것 같잖아. 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여러분들 밑줄 모르고 implication 문제가 이런 게 나오면 그래도 여러분 답이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는 거야. 제가 누누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잖아. 본 수업 시간에. 라이팅 문제가 아니라고 서술형은. 서술형이 라이팅 때문에 답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답을 못 쓰는 거다. 독해가 꼼꼼하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잘 파악이 되지 않다 보면 뭡니까? 머릿속이 흐릿해. 흐릿하면 절대로 라이팅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뭡니까? 라이팅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 내가 영어 라이팅 실력이 약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풀어 쓰면 돼. I love you and you love me.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서술형 문제는 논술형과 다르게 논리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표현 화려한 거 보지 않아.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다 맞게 처리한단 말이야. 초등학생처럼 써도 상관없어. 근데 그렇게 쓰려면 뭡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grasp 해야 되는 거지. 언더스탠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 자, 또 그 얘기할까 우리? Conquest of Rome. 이거. Conquest of Rome. 이게 로마의 정복이라고 번역하면 영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 식의 것들, 그런 식의 독해를 해놓고 우리는 만족하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다시 보세요. 누구의 보이스입니까, 이거? 누구의 보이스야? 그녀는 디스크리션의 소울이고, 핵심은 뭐야, 그러면 이게? 시시 밀러의 보이스는 아니겠지, 지금. 보이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누가 말하는 사람이 시시 밀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시시 밀러는 오히려 보이스의 대상은 될지 모르겠지만, 보이스의 주체는 아니잖아, 지금. 핵심은 쉬가 누구냐지? 누굽니까? 이거 길버트의 말이란 말이야. 맞습니까? 아유, 저한테 속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한두 번에 그거.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그러지, 엔젤라가 하는 말이지.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까? 시시 밀러에 대해서 하는 말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 뭐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녀는, 엔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니어스야. 어떤 면의 지니어스입니까? 심포스의 타자의 아픔 공감력에 있어서 굉장히 천재적인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즉 타자의 아픔이라는 거 너무나 심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품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작품 읽으면 어디서 많이 유사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지 않아?
남편도 그렇고 My last Duchess. 여기 지금 여기 여러분들 동료 중에 하나 My last Duchess 얘기한 사람이 있어. 아주 공부 제대로 한 거야. My last Duchess 그 필독 작품이잖아. 시 남편인 누구? 듀크가 뭡니까? 부인을 죽이잖아. 근데 죽인 남편은 안 나오지. 왜? 자기가 내가 남편 부인이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화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듀크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부인 죽이지 않았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읽다 보면 저놈이 부인을 죽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젤러시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러면서 부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만 독자인 우리를 보면 주인 나쁜 게 아니야 막 이런 거지. 아무나한테 마음을 아무나한테 남 그 저 그 허접스러운 저 이름 없는 놈이 갖고 오다 좀 벚꽃나무 보면서 얼굴이 벌그레해지고 어떤 사람이야 부인. 굉장히 심퍼스가 있고 엠퍼스가 있는 사람이지. 아픈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근데 듀크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채신머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귀족 부인인데 참고로 이탈리아는 뭡니까? 이탈리아 다루는 거잖아. 이탈리아는 왕 킹덤이 19세기 만들 왕덤이 킹덤이 없어요. 이탈리아는 듀크덤이 다스리는 것들이었단 말이야. 지방 자치였기 때문에. 근데 쉽게 왕이야. 내가 듀크인데 왕비가 말이야. 더치스가 아무나 그 보잘것없는 것들 갖다 주는 거 자기가 준 900년짜리 가문의 브로치 선물과 나뭇잎 하나 똑같이 취급하고 그런단 말이야. 저 노새를 더 이뻐하고 해가 지는 석양역을 더 이뻐하고 그런단 말이. 내 거 900년짜리 선물만큼이나 화나는 거지 듀크는. 저 허접스러운 것들하고 나를 동의시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독자인 우리는 아 더치스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 너무너무나 착한 사람이었구나. 우리 찾아내는 거지. 여기서 뭐가 등장을 하는 거야. 드라마틱 아이러니가 또 등장하잖아 거기서도.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도 뭡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 남편은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 심퍼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래서 안젤라는 뭐한 사람이야? 디스커버드에서 모든 종류의 퀄리티스를 어디에서? 시시 밀러에서 모든 종류의 퀄리티즈 바로 All sort of qualities가 가르친 게 뭡니까? 다음 문장이지. 이해되셨어? 시시 밀러에게서 좋은 어떤 퀄리티를 끊임없이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 이런 데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캐릭터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누구의 캐릭터를 알 수 있어? 엔젤라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어떤 사람? 굉장히 약자에게 심퍼세틱한 사람이라는 거지.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이해되셨어? 자, 그러면서 뭡니까? 아, 남편한테 그렇게 거기 편지에 써놓은 거지. 거기다가 편지가 아니라 뭡니까? 생각을 한 거지. 옛날에 남편은 자기한테 얘기한 거예요. 시시밀러는 참 아유 사리분 면력이 있고요. 말도 없고요. 말도 없고 참 신뢰가 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가기 때문에 내가 그녀한테는 모든 걸 말할 수가 있어요. And so on, and so on, and so on. 이건 누구 입장이야? And so on 등등등등등등. 이건 뭡니까? 길버트 생각이지. 길버트가 아유 여기서 뭐가 드러나는 거야? 뭐 별것도 아닌 사람한테 뭐 저렇게까지 높이 평가하는지. 아유 엔젤라는 참 착한 여자야. 착한 부인이지. 바로 이거야. 이해되셨어?